예, 중급 2년 차에 엘러컨트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2년 차에 이게 중등 1년 차, 2년 차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엘러컨트 자바스크립트이고 이 과목에 이어서 리액트 JS, 리액트 네이티브 등등을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강의 녹화된 것도 있고 녹화 중인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3월 기준에서 3월, 4월, 5월 말 정도면은 다 녹화가 끝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라면은 누구나 봐야 될책 중에 하나이고. 근데 다른 명저들도 많아요. 뭐 자바스크립트 더 굿파트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책이 그런 다른 책들과 좀 다른 점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좋죠. 그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버전이 3판입니다. 그 최신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동향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있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뭐 관련해서 당당 다른 어떤 파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한국어 번역돼 있는 것들은 있는데 아마 유료로 판매할 거예요. 근데 무료로 돼 있는 번역은 없습니다. 보니까 불가리아 프로토칼로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영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해서 1장부터 웹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쭉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부분 다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커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유료 강좌의 중등 2년, 중급 2년 차. 이 제목은 코딩의 구조입니다. 코딩의 구조로 되어 있고, 사전 이수 과목이 초급 3년차,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입문이죠. 입문. 입문이고, 중급 1년차의 영어의 구조. 이게 사전 이수 과목입니다. 중급 1년차의 영어의 구조. 여기 있죠. 요거 하고, 그리고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입문, 이거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셨어야 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건 스크린바로 아마 시국을 진행을 했지 싶은데, 지금 요 수업은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유튜브로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스크린바, 연습 문제는 스크린바로도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스크린바와 유튜브를 같이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환경은 VS 코드죠. VS 코드와 스크린바를 같이 섞어가면서 할게요. 주로 본문 내용은 VS 코드라고 연습 문제는 스크린바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고려할 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면은 파일들이 EJ1, EJ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EJ는 Eloquent JavaScript 를 줄여서 EJ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은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3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뒤에 확장자명이 MJS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JS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수업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돼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1은 이 책에 있는 내용 말고 보안 자료들. 이 책인 게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안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은 따로 EJ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뽑아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보면은, 여기 제 1장입니다. 1장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터미널을 넣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요 파일은 GitHub에, Git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1장부터 하나씩 공부를 쭉 해나갈 겁니다. 제가 1장에 있는 내용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수업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본문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볼 것을 다 읽어볼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 해석하는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영문 해석하는 방법을 이미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영어의 구조에다가 다 올려뒀어요. 중등 1년차 영어의 구조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중등 2년차의 영어의 구조 있죠. 이걸 보시고.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3년 차에 있는 영어 구조도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거 세 개를 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영어에 해석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요세 개를 다 보시고 나면 반드시
영어 여기 있는 영어들은 충분히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쉽게 쉽게 머리에 쏙쏙 와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있는 교재 내용도 같이 읽어가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제 1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